치아보험 두세 개 가입하면 보험금 안 나온다고?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? 나는 여태까지 잘 나왔구만. 굿모닝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자님, 시청자님, 또 아침부터 제 영상 보시느라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자, 여기는 저희 회사 주차장 앞인데요. 맨날 이렇게 운전만 하다가 또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치아보험, 제가 하루에 한 30명 이상 치아보험 문의가 오거든요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일단은 뭐 블로그나 카페 혹은 저희 유튜브에 치아보험 검색하면 제 영상이 정말 많이 검색이 돼요. 그만큼 제가 치아보험 영상 한 90개 정도 많이 올렸거든요. 그래서 일단 검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,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신 게 뭐냐면 좀 불안해하시죠? 치아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과연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나요?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는데요. 물론 걱정이 되고 정말 불안한 거 제가 고객 입장에도 100% 아니 만% 이해합니다. 심정을요. 왜냐면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엄청 많이, 뭐 보험신문이나 아니면은 대중매체 SNS에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세요, 보험금 안 나옵니다, 그리고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상 청구할 때 정말 어렵고요.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100%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못 받아요. 보험료 납입했던 거 차라리 저축해서 적금 부어서 나중에 치과치료를 할 때 쓰세요. 이렇게 더 설명한 설계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2, 3년 전부터 보험 유튜브에 제가 진짜 실제로 2,400만원 치아보험금 받은 실제 사례를 올려드렸고요. 또한 제가 뭐 진짜 하루에 10명 정도 보험 가입을 시키는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치아보험 1개, 2개, 3개, 4개까지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보험금 총에서 100% 다 받았어요. 아니 100%라고 하면 그렇고요. 제가 딱 한 명만 치아보험금을 못 받았거든요. 근데 그분은 고지사항을 저한테 다 오픈해 주셨어야 되는데 본인도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로 고지 위반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못 받았던 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한 1,000명 이상 보험 가입을 했는데 한 명 정도 안 났다고 하면 보험금 안 나온 확률은 극히 드문다는 거예요.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틀리한 적 있냐. 틀리한 적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죠. 틀리는 무조건, 근데 정말 연세 드신 분 아니면은 30, 40대, 50대 분들이 많이 연락 주시는데요. 그분들 거의 틀리 안 하니까. 두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이나 충치로 인해서, 인해서니까 엔드예요.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, 보존치료는 말 그대로 인내에 온내에 크라운 한 적 있냐, 아니면은 보철치료 한 적 있냐,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죠, 한 적 있냐, 이거는 바로 고지사항이에요. 그런데 요거를 고지를 해도 가입한 데 저는 문제는 없어요. 단지 딱 세 번째죠.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, 엔드 이걸로 인해서 발치를 하나 이상 한 적이 있냐, 아니면 뭐 치주수술이나 잇몸 수술을 한 적이 있냐, 이런 부분이거든요. 3번은 고장 무조건 다 거절이에요.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나중에 조사 나갈 때 잇몸병이나 풍치로 진단을 받았으면 다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. 얘들아 나쁘네. 근데 일단은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했으면 고지사항이지, 그 항목만 있다고, 풍치나 잇몸병만 있다고 그건 고지사항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. 보험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대형 집단이다 보니까 진짜 눈앞에서 코 베어요. 알면 보험금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도 뭐 치조골이나 아니면 이게 고름차서 수술한 경우 있거든요. 고지하면 다 거절이란 거죠.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비껴난 다음에 보험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받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팁이 있으니까 저 보험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제가 이 영상을 왜 올리냐면 제가 이렇게 반복된 영상 정말 많이 올렸어요. 어떤 분들은 아니 보험왕님 정말 영상 올릴 거 없어요? 맨날 그 치아보험 올리세요. 근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불안하실까봐, 또한 새로 가입하실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보험왕의 의지, 확답,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. 제가 어디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저 믿습니까? 그런 것도 아니고요. 근데 포커스는 뭐냐면 저는 제가 이 잡에 대해서, 치아보험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보험금을 잘 받아도 자신이 있으니까
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. 저 보호막 닉네임 세 글자만 믿으시고요. 저 정말 여기 있으면은, 아, 이게 안 보이시네요. 보호막 이게 나와요. 밑에는 보상보다 사후 보상 관리를 더 중요시 한다고요. 제가 50개 쓰면 티셔츠에 이렇게 문구를 박았겠어요. 특히 지하 보면요,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가입보다 신중하게 사후 보상 관리가 중요한 금융 상품이 바로 치아 보험이에요. TM이나 홈쇼핑 아니면은 뭐 전화 와서 에이스 화재나 뭐 그런 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진짜 귀신에 막 혹할 정도에서 가입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무조건 수혜가 돼요. 그러니까 먼저 진짜 비교해서 따지고 그리고 그 설계사 담당자의 마인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전문성 있게 보험금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못 받을까? 그리고 중복해서 아...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확신 정말 저 보호망 세 글자만 믿고 가입하시라고 제가 믿음을 제가 이렇게 신뢰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불안해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저한테 가입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저한테 가입 안 하셨던 분들이든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사후 보상 관리 해드리고요. 그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기분 좋게 그리고 성실한 모습 한번 보시고 좀 믿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